네, 새해 해맞이 떠난 분들도 계실 텐데 내일 아침엔 맑은 날씨에 새해 일출을 볼수 있다는 예보입니다. 해맞이 축제가 경남 곳곳에서도 열리는데 구제역 여파로 일부 시군에서는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안내합니다. 그제 장승포와 남해 읍모래 비치, 창선 삼천포 대교 등에서는 화려한 불꽃 축제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는 해넘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남에선 창원 대종각과 진주성 호국종각 등의 타종식으로 2015년 새해 시작을 알립니다. 새해 첫 일출 예상 시각은 오전 7시 33분. 일출 시각이 가장 빠른 거제를 시작으로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2, 3분 간격으로 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산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일출을 볼수 있겠고요. 지리산에서도 구름 사이로 일출을 볼수 있겠습니다. 통영 이순신 공원과 그제 장승포 몽돌개, 남해 상주 읍모래 비치 등에서는 뜨국 나누기와 물메기 축제 등으로 풍성한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경남에선 창원 진해루와 진주 월화산을 포함해 모두 28곳에서 해맞이 축제가 마련됩니다. 다만 구제역 여파로 김해와 양산, 합천에서는 해맞이 축제가 취소됐고 AI 우려로 창녕 우포늪 해맞이 행사도 열리지 않습니다. 해맞이객들을 위해 당초 오전 6시부터 앞당겨 운행할 예정이던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운행 시간도 돌풍 예보로 취소됐습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